우리 안진걸 소장님 올라올 때 함께 손도 흔들어주고 박수해주고 환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우와! 뭐 안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덥습니다. 근데 아무리 더워도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무속 비리 비선 정권 그리고 이 비열한 정치검찰 정권 그리고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 완전히 팔아먹고 독립영웅들마저도 모욕하고 짓밟는 이 폐륜 반민족 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분노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또 우리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퇴진 국민본부가 용산 총독부 앞에서 집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바쁘지만 아무리 바빠도 달려와야 되기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덥고 피곤하고 열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을 생각하면 쉬고 애매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께서도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폐륜 집단, 반민족 집단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여러분 민족 독립의 영웅 정말 목숨을 걸고 온 가족이 희생되면서까지 하루하루 날마다 일본 제국주의자한테 탄압을 받고 그 와중에 전쟁을 하고 힘을 키우고 쫓기고 그러면서도 생존의 길을 버텨냈던 우리 항일무장 독립투사들 홍범도 장군님 같은 분들을 지금 부관참시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보다 더한 짓으로 이분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못해 말치상이어서 안된다 전향을 안해서 안된다는 회개한 논리를 펼칩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 봐주시는 청자 여러분, 또 저쪽에 계시는 경찰관 여러분, 당시 1920년대 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하고 조국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나라를 뺏겨버렸기 때문에 정규군대가 없기 때문에 다 비정규군 게릴라나 빨치산으로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전향을 한단 말입니까?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전향을 합니까? 그리고 전향을 하면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전향을 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살다 살다 이렇게 더럽고 비열하고 저열한 내국노들은 처음 봤습니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이자, 고공공연금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날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걱정에 정말 힘이 드는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법과 제도와 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릴 것인가 날마다 회의를 하고 대책을 내놔도 모자란 판에 이자들이 꺼낸 카드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심지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상상하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을 짓밟고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육사에서 내쫓고 모욕하는 그런 짓거리라는 거 여러분 정말 이제 가만히 자시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1야당 이재명 대표께서 드디어 강력한 투쟁이 나섰습니다. 민주당 도대체 뭐하느냐, 야당 도대체 뭐하느냐는 온성이 가득했죠. 무슨 역풍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야당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고혈압을 넘어서 중풍 걸리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는 진직부터 촛불행동과 함께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는 운동을 1년 1개월째 전개해왔습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진보 중도 보수연대에서 뜻 있는 정통 보수 인사들까지 윤석열 한동훈의 온갖
조작범죄, 정치공작범죄를 규탄하면서 타도운동을 먼저 시작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전통적인 노동자 민중단체들이 퇴진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성직자들 또 원로선생님들이 비상시국회를 만들어서 전국의 퇴진운동, 탄핵운동을 아우르고 하나되어 대응하자라는 제안을 헌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서울의 소리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투쟁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연산총독밥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눈물나게 고맙고 헌신적인 분들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촛불집회 전에 용산 윤석열 김건희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용산대첩 집회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크고 작은 시민들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히려 야당이 늦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야당이 늦게 항쟁에 돌입했다 그래서 제1야당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국민항쟁 선언과 탄식투쟁 돌입이 그 의미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아무래도 제도 정당으로서 덩치가 큰 제1야당으로서 탄핵이나 퇴진까지는 아직까지 결의를 못한 모양입니다. 아쉽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도 나오지 않고 폐기 중에 골프나 쳐도 아니고 집회 나간다는 문자 하나 당원들에게 보내지 않는 의원들이 민주당에 수두룩하고 입만 열면 윤석열과 김건희 양동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송영길을 비난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의원들도 상당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감히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었지만 오늘 국민항쟁을 선언하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대다수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아쉽지만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식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그 무기한 단식 농성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걸 돌입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선생님,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삿대질하고 욕을 하세요? 저희는 욕 안 합니다. 선생님, 윤석열 지지자들은 예의가 없습니다. 다짜고 방금 보셨죠, 여러분?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앞잡이들은 같은 국민이니까 제가 욕은 안 하겠지만 다짜고짜 욕부터 하고 삿대질도 합니다. 자, 8,90%의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1+1은 100이라고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이라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폄훼하는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과 극우 극단주의 단체들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금 보셨죠? 여러분 방금 보셨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 보셨죠?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심지어 저쪽에서 저희를 감시하는 경찰관님들께도 존댓말과 존칭을 꼬박꼬박 쓰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조리 있게 말한 것 뿐인데 갑자기 욕부터 하고 삿대질부터 하는 거 보셨죠? 네. 윤석열이 그리고 정치검찰이 하는 짓이 매일매일 야당 대표와 비판적인 국민들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짓밟고 탄압하고 그런 국민들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괴담, 허위선동, 날파리 세력이라고 몰아가니 그들의 지지자들도 극히 소수긴 하지만 매우 무례하고 폭력적인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매너와 예의를 가지고 투쟁합니다. 여러분 더운 오후 4시 생업에 바쁜 오후 5시 이렇게 많이들 지금 모여주고 계십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또 착한 동욱이 TV 그리고 또 안진걸 TV에서 지금 생방송해 주시는데 생방송으로 봐주신 분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강녀TV도 오셨고요. 아, 향수기TV님도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언론이 망해버리고 미쳐버린 시대에 강녀TV,
향수기 TV, 착한 동욱이 TV, 안진걸 TV가 지금 생방송을 해주시는데 다 이것은 우리 서울의 소리가 선봉에서 용산 총독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주시고 무대도 제공하고 생방송도 헌신적으로 해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울의 소리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이 만든 피켓에 검찰 독재, 참아 요구 못하고 특수활동비를 국민의 돈을 지들 멋대로 자기들 조직원 관리하고 정치검찰이 나쁜 짓을 하고 사건 공작을 하는데 수백억을 써버리고 그 영수증을 내라고 하니까 법원의 판결까지 어기고 영수증에 잉크가 휘발됐다는 거짓말하는 윤석열 한동훈 집단의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는 참아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 정치검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횡령한 이런 휘발놈들아! 예, 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욕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혈세 수백억을 정치검찰 조직관리로 하고 야당 죽이기에 정치공작에 앞장섰던 자들에게 용돈으로 수고비로 주고 관리하는 놈들 아닙니까? 이놈들은 혈세를 횡령하고 국고 손실을 한 중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속도로 게이트, 박정훈 수사단장님 탄압 게이트 보십시오. 지나간 시민 여러분, 저희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게 있으면 지금 저를 혼내주십시오. 어떻게 노선의 55%가 양평군 남내에서는 100% 노선이 수천억의 예산을 더 들여가는 것이 예비타당상 조사를 끝난 원안을 폐기하고 갑자기 추진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권 바뀌자마자 무려 35필지 축구장 서너 개 크기에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 땅이 있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총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일용과 국토부가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박정원 수사단장 게이트, 탄압 게이트,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방류 앞장서는 일본의 앞잡이 용산총독부 윤석열, 각각이 퇴진사유이고 탄핵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헌법은 분명히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일독립운동의 무장독립투쟁의 영웅들을 가장 극진하게 모셔도 모자랄 판에 그들을 철진한 색깔란으로 사실관계도 틀리게 빨치산으로 몰고 공산당으로 몰아서 지금 그 이영만리에서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투쟁해서 지금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온 가족을 희생당한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을 모욕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멀쩡한 육체에 방구도 잘 치고 야구도 잘하고 술도 엄청나게 처먹고 다니는 윤석열은 여러분 군대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집이 가난하고 몸이 아파도 어쩔 수 없이 또는 애국심으로 경찰을 가기도 하고 군대를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딱한 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또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몸이 안 좋은데도 집안이 너무 가난한데도 군대 와 있는 선후배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저 인근에 계신 경찰 선생님도 들어오십시오. 윤석열의 병역 면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찰을 짓밟는 정치검찰의 수괴, 윤석열의 병역 면제 사유가 부동심이다, 여러분. 황교안의 단마진 두드러기와 윤석열의 부동신은 희대의 병역비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수의 국민들은 병역 의무를 다하고 납세 의무를 다할 때 탈세 앞장서고 병역비리 앞장섰던 자들이 국가를 이야기하고 민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정면으로 해치는 짓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온 가족까지 생당하고 헌신하신 우리 독립투사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일
평일 오후 5시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4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범국민대회 6시 촛불행동의 촛불집회 다가오는 9월 10일 충주에서 열리는 진보중도 보수연대 범국민대회 정말 볼 때처럼 민중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소중하다. 배규부려일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업에 바쁘고 생활에 바쁘실 때는 유튜브라도 꼭 봐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든데 무조건 집회 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과 민생고요에 시달리고 계시죠. 출산율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로 떨어져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이미 기록했는데 앞으로 이제 0.6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양동훈 정권은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서 더더욱 출생률을 떨어뜨리고 자살률을 높이는 정책만 일삼고 있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저 같은 사람도 말이 길어지면 내려가야 될 줄 알고 이제 내려갈 걸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뻔뻔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무속 비리비서 집단은 국민들의 퇴진 요구와 탄핵 요구가 이렇게 높아도 뻔뻔히 자리를 지키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짓밟고 계단 세력으로 폄하하고 국민들 탄압에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뻔뻔한 세력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 박근혜가 훨씬 낫다라는 풍자가 돌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또 점점 수십 처음에는 서너 명이 시작했던 이 집회 어느덧 10수명으로 늘어나고 좀 있으면 또 수십 명으로 늘어나고 처음에 몇백 명이 봤던 유튜버 어느덧 우리 학녀TV, 강녀TV, 착한동국TV, 안진걸TV, 소울의 소리TV가 합치면 수천 수만 명 나중에 보면 쇼츠까지 수십만 수백만의 시청자로 늘어나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민들의 분노로 험한 파도가 배를 민중의 분노가 파도가 되어 윤석열이라고 하는 썩은 배를 뒤엎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함께 열심히 투쟁합시다. 오늘 또 오프라인에 나와주신 분들 고맙고 온라인으로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또 좀 이따가 안진걸TV 방송을 하러 가야 되지만 마음은 무조건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토요일 4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집회, 6시 촛불행동 촛불집회, 그리고 9월 10일 충주에서 열리는 오후 4시 진보중도 보수연대 대규모 윤석열 다도결의 때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몰아냅시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과 국민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안진걸 소장을 위해서 함께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몸도 심하고 언제나 투쟁 현장에서 앞장서는 우리 안진걸 소장 기억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얼른 가세요. 또